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정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 외신에서 가장 중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림자 금융입니다. 자, 이것의 실체를 좀 살펴보고요. 실제로 이것이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종목별로 봤을 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우존스에서도 중국의 신용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경제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크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중국을 얘기할 때 이제 좋은 성장 쪽만 많이 얘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성장을 견인한 것이 그림자 금융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그림자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크게 위험하다. 그러면 이 그림자 금융의 크기가 과연 얼만큼 되는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금융권 대출, formal loa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금융권 대출을 GDP 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14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또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성장률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데요. 즉, 인포멀 론을 합치게 되면, 즉, 우리가 흔히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이 섀도우뱅킹을 합치게 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200%에 육박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일본이 GDP 대비 2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갖고 있어서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외채 비중이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실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흐름을 보면 지난 3월부터 이 섀도우 뱅킹을 제어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비금융권 대출이 3월 들어서부터는 급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금융권 대출만 줄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부분이 줄면서 금융권 대출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신규 대출이 줄어들면서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건 신규 대출인데 신규 대출이 빠른 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대출을 늘리기 위한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제로 그럴 수 없는 것이 그 지금 중국의 이 M2라고 하는 통화량 지표의 타겟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실제치는 이 위에서 놀고 있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쉽게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택건설도 지금 2개월째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국영기업의 고정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등 전반적인 이제 투자 측면에서의 감소 부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투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투자가 그동안 섀도우뱅킹, 즉 비금융권 대출을 이용해서 진행된 만큼 이 부분이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중앙정부의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경제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정자산 투자, 즉 투자에 관련된 둔화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한데도 빠르게 경기 부양을 할수 없는 이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국 주변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홍콩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홍콩의 홍콩 달러는 여전히 미국 달러와 패그제를 하고 있습니다. 패그제라는 게 뭐냐면 적정 가치를 정해두고 거기에 고정시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달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홍콩 달러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 자산과 함께 홍콩의 본원 통화가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변 국가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중국의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홍콩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셍 H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동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홍콩의 국채 금리도 동반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부동산 가격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 선진국 채권에 연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 금리와 더 늘어날 수 없는 이 자산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부동산 가격을 압박하면서
중국 주변에서도 섀도우뱅킹 이외에도 글로벌 유동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변수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미치는 영향과 국내 투자 전략을 함께 연계해서 볼 텐데요.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무언가 대책을 내놔서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통화량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현재 구간에서도 전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과 M2를 보면 현재 이 통화 완화책 같은 것들을 써서 중국의 경기 부양할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응 전략으로서 삼아봐야 되는 것은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관련주, 소재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의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의 뭐 매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의 과거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혔던 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제 소비 쪽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어서 소비 관련주들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통이나 서비스 이쪽에 이제 흐름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관련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베이직하우스라든지 코스맥스, 메일리업, CU 쇼핑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제 경기 소비재 쪽에서 내구 소비재 쪽에서 우리가 모멘텀을 찾는다면 세트보다는 부품. 여전히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사갈 수밖에 없는 주요 부품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같은 것들, 또 OLED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제품들, 거기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중국 법인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 중국 관련 투자에 있어서는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주로 꼽히던 소재 산업재는 아직까지 경계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소비 관련주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계속 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